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재막식이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62일 동안 펼쳐지고 목표 모금액은 89억 3,200만 원입니다. 목포 MBC에서도 오늘부터 광주은행과 농협계좌를 통해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년 캠페인을 통해 전남 최초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나눔 온도 130도를 달성하는 만큼 올해도 최선을 다해 우리 도민들의 나눔이 더욱더 온도를 뜨겁게 달구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